나의 보화를 해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.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순간에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정말 저희들에게 주신 이 평안과 이 평화는 정말 저희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고 너무나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. 이 시간 478장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.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도 심히 보기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어떠신지요?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행복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와 같이 참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또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이 바로 이 세상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들 것임을 저희가 확신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저 솔로몬의
떠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 영롤 하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고 얘기하신 게 바로 저희들이죠.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. 그러기에 저희들의 모습이 비록 못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도 멋지게 창조하셨습니다. 너무나도 걸작품인 이 여러분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이로 가신 줄 믿습니다. 그리고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이 교회를 너무나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. 이 시간 620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저희 부름받은 저희들을 축복하는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주가 지켜주신다.